그림을 쉽고 재밌게 그리는 방법, 스케치가 답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스케치만의 그림, 소매물들을 그리며 선의 중요성, 그리고 그림에서 구도가 차지하는 부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다양한 구성 조건들을 하나씩 갖추면 그것이 좋은 그림. 한국화는 이에 더해 선의 중요성과 우리 그림만의 독특한 여백의 중요성, 다양한 조형 요소들을 강조합니다. 오늘의 참조 영상, 우리 그림은 컬러링 북, 색칠 공부의 그림입니다. 스케치가 끝나고 난 뒤에 색을 칠하는 색칠 공부, 여기에 담겨진 의미들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 그림의 스케치를 통해 내가 그곳에 색을 채울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립니다. 색칠 공부, 보시는 모든 영상, 스케치가 끝나고 난 뒤에 색 넣기가 그림 그리기의 방법입니다. 본 작가의 그림 그리기 방식, 그것은 스케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A4 갤러리의 그림 그리기 방법입니다. 참 쉽게 그릴 수 있는 우리 그림,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물, 지, 필, 무. 매우 단순한 적은 준비물로 여러분 누구나 스케치를 하며 그림 그리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붓과 먹의 특징을 100번 이해하고 종이의 특징을 경험하시면 우리의 그림, 우리 그림의 스케치는 여타 그림에서 경험되는 그 이상의 느낌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우리 그림만의 특징, 종이로 인한 질감의 다양한 표현 방법, 그리고 붓과 먹의 특징, 먹의 농도의 다양한 변화를 주어 우리의 그림은 그 결과, 그림의 결과가 여타 그림의 스케치와 크게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림의 특징, 그리고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측 작은 참조사진, 비록 작은 사진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선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옮겨 적는 것, 그것이 스케치입니다. 스케치를 하며 주저함 없이, 멈춤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생생한 느낌 있는 선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들을 그으며 집중하고 집중할 때의 시간, 우리는 그림을 그리며 무아의 세계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아지경,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목표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림은 스케치를 할 때, 선을 그을 때 그것이 되돌릴 수 없는 노박구의 선 그리기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림은 일단 그어진 선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집중하고 집중하여야 좋은 선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선 긋기, 그것 또한 우리 그림의 특징이며 매력이며 장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물도의 구석구석 모든 선 스케치를 가급적 컨트라스트 있는 선, 먹의 농담이 있는 선, 그것으로 스케치함이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의 특성에 의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스케치합니다. 한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것과 다른 오늘의 종이, 종이가 달라 스케치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선을 그으며 그 선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패턴을 찾아 그림을 그리는 것, 누구나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패턴을 찾아라. 모든 그림의 스케치, 그 과정에서 반복됨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그림 그리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스케치, 이 또한 먹의 농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선 농도를 스케치에 적용함으로써 여타 스케치의 느낌과는 다른 풍부한 선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선은 같은 선이되 그 굵기와 농담의 차이, 그것이 큰 차이의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느덧 그림은 종이 가득 선 스케치가 메워지며 색이 칠해지기를 기다립니다. 색칠 공부가 가능한 스케치 그림, 쉽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의 하나, 우리 그림은 선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여기에 색을 더하는 방법,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그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 쉽죠. 밥 루스의 명언을 되새김합니다.